준비물이 다 있어요. 톡! 톡! 때려! 톡! 세게! 톡! 여기까지지? 여기 깨졌지. 회장님도 깨졌지. 여기를 잡고, 깨진 부분을 잡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벌려. 빠졌다, 빠졌다. 껍질 안 들어가게. 껍질이 들어가면 안 돼. 예전에는 이걸 손으로 다 돌렸는데, 우리는 이제 무명인이기 때문에. 근데 나머지는 기계가 할 것 같다. 이거 두 손으로 딱 잡아. 내려가서. 내려가서. 해동이 들고 저기까지. 하얀 거품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. 한 10분? 떠서 넣어봐. 그렇지. 또? 응, 또. 그렇지. 또? 어, 다 넣어. 잘했어. 다시 닫고, 또 돌리는 거야, 이제. 버터, 버터가 딱딱하잖아, 지금. 그치? 이거를 액체로 녹여야 돼. 전자레인지. 그래서 이 랩을 싸는 거. 랩 빼봐. 랩 여기를 주변에 딱 여기 이렇게 눌러 주변에. 그렇지. 자 이제 세전이가 전자레인지에도 넣어. 그렇지. 전자레인지를 이제 가동할 거야. 1분. 봐봐.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? 물처럼 됐지. 이렇게 녹여서 쓰는 거야. 계란 넣고 돌리기만 했는데 별로 부풀었지. 어 엄청 부풀었지. 어? 아까는 이만큼이었잖아 바닥에. 근데 이렇게 부풀었어. 왜 부풀었냐? 그거는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휘저으면서 여기다가 밀가루를 섞을 거야 이제. 그릇을 꼭 잡아. 야, 그렇지.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아빠가 해야 돼. 뭐 좀 기술적인 거야 이거는. 아빠 몇 번 하는지 세장이가 세줘봐. 한 번. 두 번. 그거 잘한다. 4번, 6번, 천천히. 아빠가 기계가 아니야. 이거 빠르게 섞으면 거품이 죽어. 이거 그치? 부풀어 올랐지? 이게. 그치? 아까 부풀어 올랐잖아. 부풀어 오른 게 죽으면 안 돼. 1, 2, 3, 4.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계란하고 버터하고 우유 섞을 차례거든. 얘하고. 얘 한 두 스푼. 두 주고. 하고, 버터랑 섞는 거야. 버터랑 해동에 섞어볼래? 이거는 안 튀게 천천히 잘 섞어. 한 손 잡고 계속 섞어봐. 어떻게 섞어? 천천히 섞으면 돼. 천천히. 언니는 5살이 돼서 이제 잘하는 거야. 어 그래. 언니도 지금 경력이 한 2년 돼 지금. 요리사 경력 2년. 2년. 제빵 경력 2년. 이 종이를 깔아야 되거든? 이 종이가 있어요, 이렇게. 왜요? 나중에 그래야 잘 떨어지거든, 반죽이. 종이를 안 깔아놓으면 반죽이 나중에 잘 안 떨어져.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봐봐. 이렇게 나중에 반죽 다 부을 거야. 세정이 잘했네. 잘 섞었네, 세정아. 근데 이걸 여기다 붓는 거야. 자. 부을 때 얘는 조심히 부어야 돼. 얘를 붓자마자 거품이 가라앉거든. 지금 막 부풀어 올랐잖아, 거품이. 근데 얘를 보면 거품이 죽어. 얘 죽어요? 이거 버터 때문에 그래. 나를 왔다 볼래. 바닐라 에센스야. 좋아? 네. 바닐라 에센스. 그걸로 하얗게 만들 바닐라 에센스 조금이랑 소금 조금. 아빠가 섞을게. 소금 조금. 넣고 이제 또 섞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기울여. 옳지. 간다. 우와. 이거를 움직이면 안 됐었는데 움직여버렸어. 이거 종이는 건들면 안 돼. 보세요. 열어봐. 와, 어떻게 됐어? 잘 됐어?
응, 혜정이 꺼내봐, 이제 혜정이가. 응, 그렇지. 어디다가 꺼내지? 와, 가져봐. 올려주세요. 여기다 올려놔. 우와, 잘 됐다. 광포분 한 것 같지가 않네. 색깔 예쁘다, 혜정아. 가장자리 붙여줄게. 됐다. 와, 종이를 깐 이유가 이거야. 와, 종이를 까니까 쉽게 떨어지지. 또. 여기 찌그러졌다. 어? 찌그러졌다. 아까 종이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. 종이 움직여가지고. 이걸 이제 이렇게 세정이 까볼래? 이렇게 까봐. 우와. 되게 잘 됐다. 그렇게 잘한다. 먹고자. 이거를 뒤집어요. 이게 광파구의 단점. 그러니까. 여기 바닥이, 바닥이 안 돼. 혜정이 긁어먹을래? 오, 그것도 긁어먹을 수 있어? 여기 거 먹으면 되겠네.